였고요. 아, 여러분, 연주 너무 잘하죠, 제 친구들. 다들 자기가 대답하고 막 잘하려고 막. 네, 좋네요. 그래서 우리 연주자 친구들 소개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럼의 위다 솜. 그리고 베이스의 고대승. 그리고 기타의 허정호. 최강수. 네, 띠리리리리. 네, 저는 정하로였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공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재밌게 즐기고 계시길 바라면서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안아줘라는 곡인데요. 제가 어제 이제 공연이 끝나고 공연 후기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또 다시 곱씹어보고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뭐가 좋았을까?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 안아줘, 이 버전의 안아줘가 좋았다는 글을 봤어요. 음원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아줘 뮤직비디오를 보셨다면 제가 그 굉장히 귀여운 편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제가 막 이러고 춤도 추고 이런 춤추는 걸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쉽게도 지금 버전의 이걸 했다가는 아주 웃긴 짤로 남을 수가 있어서 속상해요. 네. 어쨌든, 안아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이, 그만 널 미워하고 안아줘라는 곡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곡이었는데, 음원에서는 약간 투정 부리는 안아줘라는 곡이었다면, 공연에서 들려드릴 곡은, 약간 힐링. 여러분, 당신을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공연을 보러 다닐 때, 되게 그때 상황에 힘든 일이 있거나 에너지를 받고 싶거나 그럴 때 공연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만약에 뭐,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면, 이 곡으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줘 드려드릴게요.